제3장 R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은 데이터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잘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R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은 모두 함수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데이터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형, 논리형, 문자형, 복소수형 이네 가지 형태의 데이터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치형이라는 것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구분되는 숫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형 데이터는 참 또는 거짓의 논리값이나 논리 연산자로 계산된 논리값을 말합니다. 문자형이란 문자나 문자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소수형은 실수와 허수로 구성된 복소수 숫자 형태를 말합니다. 아래 표는 데이터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R 함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is numeric, is logical 등을 이용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문장 중에 NA, null, NAN이라는 것은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NA로 표시되는 것은 결측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null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데이터 유형과 자료의 길이도 0인 비어있는 값일 때 null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NAN은 수학적으로 정의가 불가한 수일 때 나타나는 R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벡터, 행렬, 데이터 프레임, 배열, 리스트, 요인, 시계열 이렇게 7가지의 데이터 구조를 R은 가지고 있습니다. 벡터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자료값으로 1차원의 자료 구조로 되어 있는 데이터 형식을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행렬이라는 것은 동일한 유형의 자료값으로 구성된 행과 열의 2차원 자료 구조를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변수와 관측치로 구성된 2차원의 자료 구조인데 R에서는 바로 이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열이라는 것은 행렬처럼 동일한 유형의 자료값으로 구성된 2차원 이상의 자료 구조를 배열이라고 하는데 행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서로 다른 자료 유형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자료 객체 중 가장 자유로운 자료 구조가 리스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은 벡터 객체 중 범주형 데이터를 원소로 갖는 자료 구조를 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계열이라는 것은 시간 등과 같이 일련의 시간 자료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를 시계열 데이터 구조라고 말합니다. 먼저 벡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중 숫자형 벡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주어진 값으로부터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벡터란 한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자료 구조로서 R의 자료 객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객체입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R 코드가 숫자형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R 문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성된 벡터는 X,
YZ라는 세 개의 벡터가 생성되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바로 왼쪽에 있는 XYZ라는 벡터의 값을 할당하기 위한 문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X에는 10이라는 원자 하나가 할당된 벡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벡터 생성 형식이 되겠는데, C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1부터 5까지 값을 가지고 있는 Y라는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는 앞에서 생성한 X 벡터와 Y 벡터를 결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RStudio를 이용해서 벡터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XYZ라는 세 개의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는데, X에 먼저 10을 할당하는 벡터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창에 PPT에 있는 실습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창에서 X 벡터를 생성하기에 만들어둔 이 코드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런 버튼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라인이 실행이 되고 X 벡터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벡터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Environment 창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Y 벡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라는 다섯 개의 값을 가진 벡터가 되겠습니다. Y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G는 10이라는 값을 하나 가지고 있는 X 벡터와 다섯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Y 벡터를 결합하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Environment 창에 있는 G 벡터가 보여주는 값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 1, 2, 3, 4, 5. 이렇게 여섯 개의 값으로 구성된 G 벡터가 만들어졌습니다. G 벡터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str 펑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str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왼쪽 하단에 있는 콘솔 창에 strg 함수의 사용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벡터 G의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G 벡터의 데이터 개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형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형 벡터는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로서 변수를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할당할 문자 데이터를 따옴표로 감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앞에서 생성한 Y 벡터와 그리고 문자형 벡터인 A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2, 3라는 문자로서 홋다운표로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벡터를 문자형 벡터라고 합니다. X벡터와 Y벡터를 이용해서 G벡터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는 Y벡터와 문자형 벡터 A를 결합해서 D라는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숫자형과 문자형이 결합이 되면 벡터는 문자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자형 벡터를 만드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문자형 벡터를 만드는데 C 연산자를 이용해서 1, 2, 3라는 세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벡터 A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D라는 벡터는
숫자형 벡터 y와 문자형 벡터 a를 결합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콘솔 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 2, 3, 4, 5라는 숫자형 벡터에서 온 이 값들이 모두 문자형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형 벡터와 문자형 벡터를 결합하면 문자형으로 모두 변환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리형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리형 벡터란 true, false라는 논리값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말하며 논리형 벡터는 주로 데이터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R코드로는 B라는 논리형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C 연산자를 이용해서 true, false, true라는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프 창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B라는 논리형 벡터를 만들었을 때 B는 true, false, true라는 세 개의 논리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형 벡터, 문자형 벡터, 논리형 벡터를 알아봤습니다. 이 벡터를 사용하는 예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에서는 지정된 값만큼 증가하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SEQ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정된 값만큼 증가하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제일 앞에 나오는 값은 어떤 값을 시작값으로 할지 그 다음 나오는 값은 어떤 값까지 증가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by는 증가할 값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ength라는 문법은 벡터의 길이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ev라는 함수는 자료의 순서를 역순으로 만드는 함수가 rev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값을 반복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p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값을 반복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연산자를 이용해서 1, 2, 3이라는 벡터를 생성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1, 2, 3을 세 번 반복하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싶을 때는 rep a,b라는 형식의 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A 위치에는 반복될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B는 몇번 반복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의 결과는 1, 2, 3을 세번 반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1, 2, 3이 연속되는 자연수 값이기 때문에 1, 콜론 3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1, 2, 3이라는 값이 생성이 되고 그렇게 생성된 값을 세번 반복해서 벡터를 만들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값만큼 증감하는 데이터 생성하는 함수인 SEQ와 rev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부터 7까지 값을 2만큼씩 증가시키는 벡터를 생성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SEQ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료값이 1부터 마이너스 1값까지 마이너스 0.5씩 증가하는 벡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0.5씩 증가하는 값이니까 0.5씩 감소하는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부터 7까지 길이가 3인
벡터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REV는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만들어진 벡터의 자료 순서를 역순으로 만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값이 반복되는 데이터를 생성시킬 수 있는 REP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REP 함수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 2, 3이라는 자연수를 세 번 반복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을 때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 창에 있는 결과 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 2, 3이 세 번 반복되는 벡터를 이와 같은 함수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REP 함수 사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ast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 NO, NO라는 문자를 1, 2, 3에 반복해서 붙여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문자에 첨자를 붙여주는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벡터 예제는 벡터를 사용할 때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벡터 데이터 형태는 데이터를 생성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만들어진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예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들어진 벡터에서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자료값을 가지고 있는 VC1이라는 변수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자료값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여지는 기능처럼 VEC1에 대괄호를 하고 2를 쓰게 되면 대괄호 안에 있는 2라는 숫자는 VEC1이라는 벡터에서 두 번째 자료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C 연산자를 이용한 2, 3, 5라는 이 텍스트는 VEC1이라는 벡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값을 가져와서 표현해 달라는 문법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료값을 삭제해서 표현해 달라는 문법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릿수를 나타내는 대괄호 안에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자료값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VEC1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2보다 큰 값만을 표현해 달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에 있는 데이터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여섯 번째 실습 내용은 VC1에 두 번째 자료 값을 6으로 대체해 달라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값을 대체하는 문법은 replace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replace 문법은 VEC의 세 번째 자료를 2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pend라는 함수는 자료를 삽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VEC1 벡터에서 다섯 번째 자료 이후에
8이라는 값을 삽입을 할 때 이와 같은 문법을 이용해서 벡터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1부터 다 5까지의 자료값을 갖는 VC1 변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VC1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값을 불러오는 방법은 VC1 꺽쇠인 대괄호를 써서 2라고 써주게 되면 두 번째 자료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값을 한 번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C연산자를 사용해서 불러오고 싶은 값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2, 3, 5, 즉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값을 불러오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값이 2와 3과 5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콘솔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료값을 삭제한 결과만을 보고 싶으면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C연산자를 사용해서 C연산자 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자료값을 빼고 나머지 데이터값인 1, 4, 5를 결과값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VEC1보다 더 큰 데이터값들 중에서 특정한 값 이상인 연산을 사용해서 데이터값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VEC1 중에서 2보다 큰 데이터만을 불러와 달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2보다 큰 값만을 불러왔기 때문에 3, 4, 5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설정을 할 때 C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크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그 다음 예제는 값을 대체하는 기능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값을 6으로 대체할 때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고 동일하게 replac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할당한 데이터 값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VC1의 세 번째 자료를 2로 변경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콘솔 창에 있는 결과처럼 1, 6, 3, 4, 5의 데이터 값이 세 번째인 3이 2로 변경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C1의 자료값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는 함수인 append를 사용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end 함수는 벡터 함수의 이름을 써주고 생성할 자료값을 쓴 다음에 그 생성할 자료값이 위치할 위치를 지정해주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VC1의 다섯 번째 자료 다음에 8을 삽입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콘솔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6, 3, 4, 5, 8 이렇게 6개의 자료값을 가진 것으로 VC1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구조 중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행렬이라는 것은 동일한 형으로 구성된 2차원의 데이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의 차원과 열의 차원을 갖는 행렬은 수학에서의 행렬과는 달리 문자형이나 논리형 등으로 원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렬을 사용하는 형식은 매트릭스라는 문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아래 예제를 통해서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매트릭스라는 문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1부터 9까지의 9개의 데이터 값을 갖는 행렬을 만드는데
이때 n 루라는 것은 행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는 파라메터가 되겠습니다. 매트릭스 1부터 9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의 개수가 3인 매트릭스를 만들라고 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예제는 C연산자를 이용해서 행렬에 들어갈 데이터 값을 직접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1, 4, 7, 2, 5, 8, 3, 6, 9 이 9개의 값을 열의 개수를 지정한 3의 값과 행 기준의 행렬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by row라는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매트릭스를 만드는 예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에서는 매트릭스라는 함수 이외에 cbind, rb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행렬을 생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rbind, cbind 사용을 하기 위해서 벡터를 먼저 세 개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1이라는 벡터는 1, 4, 7의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겠고 r2는 2, 5, 8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3 벡터는 3, 6, 9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개의 행 벡터를 행을 기준으로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행을 기준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rbind라는 함수를 써서 결합시킬 벡터들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열을 기준으로 벡터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cbin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벡터인 r1, 2, 3를 불러오면 됩니다. 벡터에서 사용된 자릿수를 알아보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렬에서도 여러 함수의 성분을 추출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페이지에서 만든 것과 같이 매트릭스를 먼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1부터 9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인 MAT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행과 열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성분을 추출하고 삭제하기 위해서는 행과 열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MAT 대괄호 1 쉼표 대괄호를 하게 되면 행렬 MAT의 1행의 값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쓴 값이 행 기준의 값이 되고 뒤쪽에 쓰는 값은 열 기준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열의 값을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는 MAT 쉼표 3을 하게 되면 행렬 MAT의 3열의 값을 가져오는 문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벡터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기 연산자를 대괄호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T 쉼표 3이 4보다 큰 행의 값 중 1열의 모든 값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앞부분에 MAT 쉼표 3이 4보다 큰 것은 행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있는 1은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줄에 있는 예제는 열의 값이 1 대신에 2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내는 결과는 3열에서 4보다 큰 행의 값 중에서 2열의 모든 값을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T 2 쉼표 2개에 drop F라고 했을 때는 이 행의 간만을 행렬 형태로 추출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설명드린 매트릭스에 생성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터 9까지의 값을
원소로 하는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는데 행의 개수를 3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콘솔창이 보여주는 결과처럼 1부터 9까지의 값이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 4, 7, 2, 5, 8, 3, 6, 9처럼 데이터 값을 직접 할당해서 행렬을 만드는 함수를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매트릭스란 함수 이외에 행을 기준으로 결합하는 R-bind와 열을 기준으로 결합하는 C-bind란 함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R1, R2, R3라는 벡터 3개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1은 147의 값을 가지고 있고 R2는 258, R3는 369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벡터를 행을 기준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rbind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 rbind 안에 R1 벡터, R2 벡터, R3 벡터를 넣게 되면 이와 같이 콘솔 창에 보여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cbind를 하게 되면 데이터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cbind는 열을 기준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147과 258, 369가 열의 기준값으로 들어가서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벡터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렬과 관련된 여러 함수들 중에서 어떤 특정 성분을 추출하거나 삭제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렬은 먼저 행과 열의 단위로 데이터의 위치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대괄호 안에 앞에 써주는 값은 행 기준 값이고 쉼표를 하고 두 번째 써주는 값은 열 기준 값이 되겠습니다. 먼저 MAT라는 매트릭스를 생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라는 매트릭스는 1부터 9까지의 값을 행 기준으로 3열의 행렬을 생성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행렬 MAT의 1행의 값을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는 MAT를 하고 대괄호 안에 첫 번째가 행 기준 값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1을 써주게 되면 행렬 MAT의 1행의 값을 결과값으로 보여주게 되고 쉼표를 하고 3을 쓰게 되면 MAT 행렬의 3열의 값을 호출해 달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열에서 4보다 큰 행의 값 중에서 1열의 모든 값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함수는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고 3열에서 4보다 큰 행의 값 중 2열의 모든 값을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아랫단에 있는 예제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값으로 5와 8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행 값만을 행렬의 형태로 출력을 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함수식을 사용을 해서 4, 5, 6을 추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행렬을 2차원 이상으로 확장시킨 객체로서 단일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차원 이상의 차원을 갖는 데이터 객체를 배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열의 형식은 arra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배열은 행렬의 속성과 같이 자료의 개수를 나타내는 length, 형태를 보여주는 mode 등의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생성하기 위한 함수로는 array 함수가 있습니다.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array 1, 콜론 6을 하게 되면 1에서 6까지의 자료로 1차원 배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값 다음에 생성시킬 차원의
배열의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1에서 6까지의 자료로 2차원의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C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C연산자를 사용해서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의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C연산자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열 연산자는 자료를 더하기 할 수도 있고 곱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배열의 원소들의 곱의 합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열들은 사칙 연산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뿐만 아니라 목, 나머지 이런 값들을 생성하기 위한 연산자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와 매트릭스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각 원소들을 추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들도 배열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배열을 생성하기 위한 함수로 array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 함수를 사용해서는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차원 배열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C연산자를 이용해서 행과 열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차원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행과 열의 개수 그리고 차원의 개수를 지정을 해줄 때 C연산자를 이용해서 할당을 하게 되면 콘솔 창에 있는 결과와 같이 1에서 8까지의 원자값을 가지고 있는 array를 만들어놓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은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열들 간의 덧셈, 곱셈, 그리고 원소들의 곱의 합 등을 연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ary1이라는 배열과 ary2라는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열이 만들어지고 나서 덧셈 연산자는 덧셈 기호를 써서 두 개의 배열을 더하기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각 원소 값들이 더해진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곱셈 연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각 원소 값들의 곱셈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배열 원소들의 곱의 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곱의 합은 퍼센트 스타 퍼센트 기호를 써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와 매트릭스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배열도 원소들을 추출하고 삭제할 수 있는 위치값을 대괄호 꺽쇠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제에 나와 있는 결과값들을 실행을 해보면 콘솔 창에 배열의 원소가 추출되고 삭제된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는 1차원의 다중형 데이터를 말합니다. 다중형 데이터는 숫자형, 문자형 등 여러 가지 데이터형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아래 리스트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 데이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탑, 2, 4, 6, TFT 이와 같이 문자형, 숫자형, 논리형 객체를 모두 한 개의 데이터셋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리스트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트 데이터 구조는 벡터나 매트릭스와는 달리 성분을 확인을 할 때 대괄호 두 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데이터 형태는 객체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1차원의 다중형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하는 성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괄호 두 개를 사용해서 위치값을 잡아주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통해서 보면 리스트에 꺽쇠 두 개를 써서 이를 쓰게 되면 첫 번째 성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괄호 하나만을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리스트의 객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4의 값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MAT1이라는 매트릭스를 2행 2열의 값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서는 리스트1이라는 리스트는 A라는 문자와 1에서 8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숫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에서 만든 이 매트릭스라는 MAT1을 결합한 리스트 데이터 구조를 만들 때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자형, 숫자, 그리고 매트릭스의 객체가 모두 결합되어 있는 다중형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위치를 잡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벡터는 1부터 10의 값을 가지고 있고 B라는 벡터는 11부터 15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VC1이라는 이름에서 A라는 벡터를 할당을 하고 VC2에는 B라는 벡터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Describe이라는 객체에는 example이라는 문자형 값을 하나 할당을 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K리스트에서 두 번째 성분인 VEC2의 다섯 번째 원소를 가져오고 싶으면 먼저 첫 번째는 성분의 값을 쓰고 그 다음은 리스트의 위치 값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 결과는 RStudio를 이용해서 실습을 통해 그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top, 2, 4, 6, tft 이와 같이 문자형 객체, 숫자형 객체, 논리형 객체를 모두 포함한 다중형 데이터 구조인 리스트를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lst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 LST라는 리스트 데이터의 첫 번째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괄호인 꺽쇠 기호를 두 개 써서 1이라고 써주게 되면 첫 번째 성분인 TOP, TOP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꺽쇠 하나만을 쓰게 되면 동일하게 첫 번째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리스트에 있는 LST 데이터 구조가 첫 번째 성분이 TOP, TOP 값 하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성분과 첫 번째 리스트 값이 지금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치 값을 찾는 다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부터 10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이고 B는 11부터 15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자,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K리스트라는 것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그리고 example이라는 문자형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가 세 개가 결합된 다중형 데이터셋인 K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성분인 VEC2의 다섯 번째 원소를 찾고 싶으면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꺽쇠 두 개를 써서 성분의 위치를 찾아주고 그 성분에서 다섯 번째 원소에 해당할 값을 찾을 때는 꺽쇠 하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찾았을 때 K리스트의 두 번째
성분인 11부터 15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 중에서 다섯 번째 값인 15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는 달러 기호를 사용을 해서 성분의 위치값을 지정을 해주거나 성분의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달러 기호를 써서 K리스트에 VEC2라는 벡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원소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문법을 사용을 해서 12와 13의 결과값을 받는 문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행렬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행렬은 차원으로 표시되며 같은 형태의 객체를 가지는 반면 데이터 프레임은 각 열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객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가 바로 R에선 이 데이터 프레임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열이 숫자형의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고 문자형의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으며 논리형의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저장해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R에는 이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위치값을 잡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letter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알파벳 세 글자를 반복해서 가지고 있는 벡터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ters라고 대문자로 쓰게 되면 알파벳의 대문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1:3이라고 썼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알파벳 레터를 가져다 주게 되고 이 값을 반복하는 횟수를 두 번째 써놓고 있습니다. rep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벡터 캐릭터 1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부터 3의 값을 반복해서 가지고 있는 벡터인 num1도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형과 숫자형 데이터 두 개를 합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테스트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는데 이 테스트1은 character1이라는 문자형 벡터와 num1이라는 숫자형 벡터를 결합을 해서 생성을 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위치값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행렬과 유사하게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동일하게 데이터 프레임도 2차원의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행과 열의 구조로 데이터의 위치값을 잡아주게 됩니다. 먼저 df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1, 칼럼 2, 칼럼 3라는 열 이름을 지정을 하고 칼럼 1에는 ABC라는 문자형 3개가 들어가고 칼럼 2에는 1, 2, 3이라는 숫자값, 칼럼 3에는 3, 2, 1이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결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 DF1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 DF1에서 컬럼 3에 있는 열 이름 컬럼 3에 해당하는 열들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값은 오른쪽 그림처럼 3, 2, 1의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DF1에 앞에 1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1은 행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행의 값인 A, 1, 3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결과값으로 출력이 되고 행과 열을 동시에 지정한 내용은 3,
컬럼 1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는 3행에 컬럼 1에 위치된 값인 C값만을 출력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예제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data.fram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생성되어 있는 벡터들을 결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1이라는 문자형 벡터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릭터 1은 letter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알파벳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알파벳을 반복해서 생성되어 있는 벡터가 되겠고요. num1은 1부터 3의 값을 이와 같이 C연산자를 이용해서 반복시켜서 만든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1과 num1이라는 벡터 두 개를 결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data.fram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캐릭터1과 num1을 인자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test1이란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원소들의 위치값을 할당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f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생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df1은 컬럼 1에는 A, B, C라는 문자형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컬럼 2에는 1, 2, 3이라는 숫자형 값, 컬럼 3에는 3, 2, 1이라는 숫자형 값이 들어가 있는 벡터 3개가 결합된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매트릭스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행의 위치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위치값을 가져올 때 사용했던 문법의 기본인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열의 위치에 컬럼 3이란 이름을 직접 써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하는 열 이름이 할당이 되고 그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인 3, 2, 1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이라고 쓰게 되면 첫 번째 행의 위치 값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첫 번째 행은 컬럼 1에는 A, 컬럼 2에는 1, 컬럼 3에는 3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1, 3이라는 결과 값이 호출된 것을 콘솔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과 컬럼 1이라는 행 열의 위치를 두 가지 다 설정해 주었을 때는 한 개의 값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솔 창에는 3행 1열에 있는 C값이 호출된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레벨스 A, B, C는 이 C값이 인자값이면서 인자로서 A와 B와 C의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에서 호출된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